안녕하십니까 예치님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파켄세이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13주년이 되어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제일 저렴하고 많은 물건이 있는 시장입니다. 아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3주년을 맞이하여 큰 세일을 벌였습니다. 색색까지 풍선이 보이시지요. 저는 겨울을 맞이하여 배추를 제일 먼저 샀습니다. 아내가 듬성한 튼실한 배추였어요. 노란색 건물이 인상적인 시장입니다. 13주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시장이에요. 옆에 스시 가게도 보이시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 구경을 나가고 있습니다. 옷감 모자를 쓴 캐릭터가 귀엽습니다. 계란이 30개에 4,200원 밖에 안 합니다. 많은 가격들을 보고 계십니다. 13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지요. 흥성흥성 사람들이 즐거운 시장 구경을 합니다. 많은 차들이 정류장에 있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하는 큰 시장이에요. 라면이 5개 4,000원이었습니다. 정말 싼 가격이었어요. 배추가 한 포기에 3,000원이었어요. 풍선으로 장식했답니다. 이곳은 공휴일 1년에 며칠을 빼면 365일을 여는 시장이랍니다. 빵도 싸게 팔고요. 입구에
아름다운 꽃들이 저희를 반겼어요. 화려한 내부가 보고 계십니다. 색색까지 꽃입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흰색, 보라색. 눈길을 끌었어요. 꽃을 들고 가는 손길도 참 따뜻했습니다. 빵이 너무너무 싸서 모두 다 팔렸네요. 제일 먼저 진열된 라면이 보이고 계시지요. 이 나라 사람들도 한국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배추가 정말 한가득 있었어요. 겨울을 대비하는 즐거운 마음이었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비닐은 썩는 비닐로 친환경 비닐이랍니다. 저 비닐에 튼실하게 배추 속 있는 배추를 담았어요. 치즈도 세일했고요. 베이컨도 세일했답니다. 주스도 정말 싸게 팔았어요. 이곳에는 소고기가 참 쌌어요. 소고기 민스 1kg에 8,000원을 받았답니다. 치즈도 정말 싸게 팔았어요. 2,400원이네요. 이런 가게에 불닭 볶음면도 있고 신라면도 팔고 갖가지 종류의 거 산답니다. 과자도 700원 정도 하네요. 비싼 아이스크림을 4,000원 정도에 했습니다.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택시 번호도 있고 셔틀도 대기하고 있답니다. 13주년을 맞이한 시장 나들이가 참 즐거웠어요.